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카니발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이고 몇 년식이죠 이게? 2005년식. 05년식이고 키로수가 이제 28만. 자, 얼마 있다가 차 바꿀 때까지도 또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셔서 저희 매장에 방문했고요. 요 차량 E2헤드까지 장착되어 있는 풀옵션 저희 다 장착한 차량입니다. 여기 또 이제 무단흑 터보는 흡기 하나, 트로트 하나 다 빼있는 거 다 빼고 저희 탄 레이싱 타입, 레이싱 버전은 레이싱 타입은 트로트레, 그리고 레이싱 버전 트로트레, 그리고 또 서브방향도 레이싱 버전 다 두 개 장착하고 지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거 두 개 빼고 레이싱 타입이 두 개 들어간 겁니다. 항속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나고요. 고속에서 한번 또 밟아보면 재밌어져요. 그때는 되게 붕따갑고 풀업으로 달하잖아요 지금. 네. 그때도 되게 만족했는데 네. 이게 몸이 적응을 하니까 또 2% 부족해. 맞습니다. 네. 이게 워낙 좋았다가도 계속 타다 보면 몸이 또 적응을 하면 원래 내 차가 어땠는지 모르거든요. 가장 빠른 거는 사실은 다 떼버리면 아주 그냥 미쳐버리거든요. 사실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아지거든요. 일단은 저 위에 좀 올라가서 적당한 곳에서 유턴해서 내려가겠습니다. 한번 느껴보시고요. 지그시 한번 쭉 밟아봐도 되고요. 확실히 그렇네. 네. 올라가는 게 틀려. 만약에 조금 더 밟으면 가속 붙는 게 훅 붙어버려요. 네. 네. 고속에서 차 없을 때 한번 밟아보면 혼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. 예술이 예술이다. 아, 정말 어렵게까지 왔는데 고객분들이 장착하고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. 이걸 안 달아보면 몰라요 이게. 그러니까 몰라요. 또 영상만 본다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워. 달아봐야 하는 건데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. 원래 그랜드 카니발이 이게 엄청 높거든요. 네. 그전에도 좋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죠. 네. 유턴해가지고 한번 지그시 쑥 밟아보자고요. 유턴하면 차 없으니까. 그리고 가시는 동안에 워낙 막히니까. 근데 뭐 내일이든 모레든 운전 많이 하시니까 고속 딱 한번 올렸을 때 한번 슥 밟아보세요. 그럼 조금 놀라실 거예요. 몰라. 가속력이 틀리네. 네, 네. 가속력이 틀려요. 네. 그러니까 가속력 틀리고 RPM이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타보시면서 이거 뭐지? 그러더니 연비까지 좋아지니까 또 놀라시는 거거든요. 2% 부족한 게 차이 않네. 제가 얘기 미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. 그 부족한 부분 분명히 채워줄 거라고. 어차피 차 바꾸면 또 다 이전 장착하면 또 기가 막혀지니까요. 그냥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먼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예.
이렇게 얘기가 되면 참 편한데 어떻게든 오시더라도 나는 저게 믿거나 말거나 좀 의심이 있으면 단계별로 해보신 분도 많고 네.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고객님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한 개만 장착해보시고 느낀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업그레이드 하십시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일은 재밌어졌는데 아 요즘 좀 정신이 없으니까 좀 아, 피곤하긴 네. 하네요. 많이 피곤하죠. 네. 항상 즐겁게 일했었는데 좀 피곤하네요. 기술 대표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뭐 좋아지겠죠. 또 이 또한 적응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즐거운 비명이죠. 아 그렇죠. 손님도 계속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내일 아마 또 엄청나게 바쁠 것 같습니다. 내일 토요일이잖아요. 네. 아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것만 5대인데 또 오전에 또 온다가 한 6대 갑자기 찾아오는 것까지 합치면 또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찌릿찌릿해져서 네 그죠? 쫙 올라가는데 네 금방 올라가요. 근데 지금 80 달리고 있는데 RPM이 1400, 1500 밖에 안 써요. 한 2-300 떨어진 것 같아요 또. 재밌어집니다. 기존의 거하고 차이가 너무 확 나죠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기존에 있던 것들 뭐 그 제품도 상당히 좋은 거지만 저희가 이거 만들어낼 때도 기술 대표랑 정말 또 그 천안총판 유 대표하고 같이 머리 많이 맞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데 괜찮아요 정말. 아마 이렇게 효기관에 집어넣는 걸로는 아마 조만간 좀 길게 봐도 1년 아니면은 이 탄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. 틀리죠? 지금 몇 킬로야? 70킬로 달리는데 RPM이 1300? 1200? 1300? 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. 이거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. 근데 RPM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. 이게 이렇게 변하니까는 고객분들이 많이 놀라서 전화가 오시거든요. 그럼 뭐예요? 연비 당연히 또 좋아질 거 아니죠? 그죠? 또 필요할 때 밟으면 또 잘 나가. 저속 구슨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밟으면 하면 엔진음이 틀려. 그죠? 그 전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데. 네. 워낙 뭐, 지금 제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무조건 250% 이상인데, 지금 온, 만약에 300% 했으면 360% 정도, 370% 되는 거고요. 아 이제는 그 프로테시도 좀 말씀드리니까 뭐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. 오세요 이제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네. 하여튼 이 차도 엄청나게 달려있는 네. 차입니다 라고 밖에 얘기 못하겠어 저도. 이거는 그 전에 달았을 때는 네. 좋다 네. 그냥 잘 나가네 잘 달았다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 좀 못해서 그냥 승용차처럼 나가네. 네. 그게 제가 우리가 지금 이 제품 샘플로 받아서 테스트할 때 기술 대표나 전화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당국의 분들 먼저 이렇게 체크했을 때 가까이 계신 분들 엄청 다 놀랐어요 다. 솔직히 저기 기술 대표하고 저는 솔직히 운전하면서 짜릿짜릿했어요. 대학을 해요 진짜. 네. 그게 딱 오거든요. 네. 야, 이게 뭐 차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면은 뭐 또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싶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야지 손님이 너무 기대감이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놀랐었어요. 저도 지금 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네. 기존에도 좋았지만은 지금은 제일 만족해요. 이제 아마 사장님이 2% 부족했던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랬어요. 저는 더 기대해야 되는 게 나중에 사장님 신차로 바꾸게 되면 이전 장착하면 그때는 뭐 감당 안 되겠는데 네, 그러니까는 그 신차 나와도 좀 타시다가 오세요. 그 상태가 느껴보고, 어떤지 네. 느껴보고 오시고 그리고 싹 이전 장착하면 또 신세계를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. 감히 그렇게 짐작합니다. 충분히 볼 수 있어요. 화성에서 오셔서 지금 3시간 기다리셔서 이제 작업 완료했습니다. 그렇죠. 정말 저희 단골 고객분이 아니시면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하여튼 감사하고요. 하여튼 저희는 계속 뵐 거니까 그죠? 좋은 날 한번 만들어서 꼭 맛있는 저녁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. 네네. 하여튼 오늘 감사하고요. 네. 효과 또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또 주시고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